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면서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에 다시 한번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 여파로 빚을 진 자영업자 상당수가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며 올해 2분기에만 연체액이 1조 원 이상 급증했고 연체율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최근 4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연체액도 역대 가장 많은 7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자영업자의 대출의 전반적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새 출발 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